이식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저희가 먼저 수술을 권하지도 않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입니다. 오늘은 두피열이 많으면 모발 이식에 불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두피열과 탈모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발 이식 역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이 많이 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층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모발이식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생착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혈관층이 얼마나 잘 발달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당연히 혈관이 풍부한 쪽이 새롭게 혈관을 붙여주는 것에도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 염증이 있어서 열이 많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충분히 치료를 해서 이식에 문제가 없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식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저희가 먼저 수술을 권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 역시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후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모자를 오랫동안 써야 된다거나 또는 햇빛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생관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내지 일반적인 수준으로 샴푸해 주시고 잘 말리실 수 있다면 생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